온 마을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가족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나요? 아빠, 엄마를 닮은 친구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은 친구들도 있고,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닮은 친구들도 있지요? 우리가 가족들끼리 서로 닮는 것처럼 우리가 또 닮아가야 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온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복습 퀴즈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신천지 여호와 증인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이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은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죠? 우리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자, 답을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절대 없다고 했죠?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교회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교회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믿음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우리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우리 지난주일에 배웠지요. 자, 그럼 오늘 나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마을 친구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에요.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의 제자가 하루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써서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주저하지 않고 겸손이니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제자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두 번째도 겸손이니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제자가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묻자
어거스틴은 세 번째도 겸손이니라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예담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지녀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선한 마음이 없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말과 행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향수를 뿌려본 적 있지요? 향수는 살짝 뿌려도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해져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해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친구들이 쟤 정말 그리스도인인 거 맞아? 하며 놀리지는 않나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나요? 온마을 친구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마음의 핵심은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분이 가진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해요. 비록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니신 마음을 닮아가며 전진해야 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과 겸손을 권면한 후에 예수님의 순종을 모범으로 삼자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쓴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끼리끼리 문화가 있었고 자만과 교만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함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음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함을 가르쳤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품으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다면 온마을 친구들,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첫째로 한 마음을 품는 겸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교만한 마음, 나만 생각하는 마음, 자만한 마음을 지워야 해요. 교만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스스로 잘난 채 하며 겸손하거나 온유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의미에 비해서 성경적인 교만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말해요. 온마을 친구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친구들을 깔보거나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모두가 한 형제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겸손하며 상대방을 사랑하게 돼요.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첫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제 둘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셨지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이 땅 위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악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부활과 승천을 통해 지극히 높은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비록 그 길은 십자가의 여정이기에 잠시 잠깐의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온마을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힘입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청각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기능과 듣고 싶은 소리만을 선별해서 듣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듣기로 결심했다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아무리 피곤한 엄마라도 아기의 울음에는 금방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지니는 자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유월절이 가까워 올 때 예수님은 많은 무리와 함께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마침 점심때가 되자 모인 사람들은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저 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세요. 그때 빌립은 여기는 광야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양식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문제점을 말해요. 빌립의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확한 생각이고 계산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시고 묵묵히 계셨어요. 그때 안드레는
떡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즉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 앞에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위에 축사하셔서 남자 5천명이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안드레처럼 절대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대답해 봅시다. 첫째,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나요? 아멘. 두 번째, 나는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나요?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여름 성경학교이지만 그 속에 큰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세요. 성경학교 준비하시는 선생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로 잘 준비된 가운데 성경학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성경학교 주제처럼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워진 한국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우리의 생활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할 말씀인데요. 여름성경학교 말씀 챈트를 이번 주간에 외우는 말씀으로 정하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것과 이번 주 것 두 개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마을 친구들, 우리 모두 앞으로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기도로 잘 준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는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오늘 주일도 잘 보내고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한 한 주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